내가 이런다고 신상은 꿈쩍도 안 하겠지만 한마디만 하고 세상 떠야겠다. 아닙니다.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회장님도 마음 아파하셨어요. 늦었어. 다들 가! 넌 뭐야? 이거 내려놓으세요. 뭐야? 넌 뭔데 나서? 아, 전화 신상부로 아줌마요. 뭐? 장난해? 누워. 그래, 같이 죽자. 응? 같이 죽자고. 아저씨, 아니, 이러지 마시고. 네가 뭘 알아? 너 하루아침에 거래 끊기고 빚더미 올라앉아 봤어? 아저씨는 남편의 딴 여자랑 바람나서 집까지 빼버리고 장사하는 차도 빼버리고 애들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아 봤어요. 애들 데리고 남의 집 가정 구하면서 지하실에 옮겨 살아봤어요. 뭐? 저는 다 해봤어요. 아저씨, 제 인생은요 초록불인 적이 없었어요. 아니, 신호등 자체가 없어요. 이거를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? 저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? 달려도 진짜 길이고 쉬운 날이 없었어요. 제가 기분 상하게해서 쫓겨나면은 어떡하나? 우리 애들이 밉보여서 쫓겨나면은 어떡하나? 매일 조마조마하게. 근데도 저는 사는 게 좋아요. 잠시 뭐가 쉬어서 저도 죽어버릴까 생각한 적 있었거든요. 근데 또 아무렇게나 사니까는 사라져요. 우리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요. 네. 아저씨는 그래도 30년 동안 일하면서 사장까지 해보고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. 그거면은 됐어요. 아저씨 고생하신 거 내가 다 알아드릴 테니까 남은 인생은 그냥 대충 살아요. 알았어요?